역으로 랩장 먹고 유재석의 예능 동생으로 우승장까지 먹고 이제 갓 스물의 힙합셀러 MZ세대 대표 아이콘으로 급부상한 인싸왕 랩천재 이영재! 예! 나이사! 이영재 씨, 네. 19살에 라스 첫 출연 후에 1년 만에 지금 성인이 돼서 돌아왔는데 그때 19살 때 그랬잖아요. 성인 되면 바로 클럽부터 가고 싶다. 그렇죠. 사실상 이게 됐어요? 본디 성인이 된다 함은 네. 금기시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좀 그렇지. 벗어 던지고 그럼. 런팅 포차에서 우발적인 만남도 좀 가져보고 그렇지. 그리고 술 먹다가 포차 같은 데서 오뎅꼬치 세다가 옆에블이랑 시비도 붙어보고 약간 이런 거만 있을 줄 알았는데 네. 현실은 이제 역경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아 맞아 아무 로망도 실현할 수 없게 돼요. 네. 그래서 요즘에 어떤 걸로 좀 로망을 채워야 될지 제가 성인 되면 이게 많은 게 오픈될 줄 알았는데 뭐 오픈되는 게 뭐 음원 사이트 19금 노래 들을 수 있는 거 정도? 정의가 선생님 노래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약간 그런 길을 보고 있어서 그래서 약간 김영수 작가 그래, 오래 그런 거죠? 그래 일단은 그 영미 선생님은 네. 용돈 많이 주는 둘째 이모상 그리고 이제 세윤 선배님은 만년 보험 판매 실적 1위. 그리고 이제 국진 선배님 풍선 만들어준 아저씨. 그렇네, 그렇네. 김구라 씨는 그래, 김구라 씨. 맞아. 김구라상. 대명사야? 대명사. 대명사. 게스트분들. 네, 게스트 관상도 일단 이제 투컷님은 딸바보 다둥이 아버지상. 딸바보 정확해요. 딸바보기도 하고 다둥이. 두 명이에요. 여기는 이제 약간 셰프 아니면 미용 쪽인데 셰프면 이제 원테이블 셰프. 그러니까 낙하리잖아. 낙하리잖아. 미용 쪽이면 약간 읍내 아주머니들이랑 경쟁하다가 청담동으로 가시는. 맞아 맞아. 이제 하이틴 영화에서 그 빌런들 있잖아요. 여자 주인공 빌런들. 그 왼쪽. 대단하다. 잠깐만. 네. 근데 바로 나와. 본인 관상은 뭐야? 저는 다이어트하다 요요울상? 너무 웃기다. 아, 네. 이영지 씨에게도 타고난 능력이 있다고요? 아, 저는 뭐 이제 사실 하인님처럼 막 성대가 막 두 배 뭐 이런 건 아니어도 저는 일평생을 이제 오기로 목으로 차력쇼를 해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발성이 남들보다 확고하게 좀 굉장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 제가 지금 무기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중학교 때 급식 지도를 하면은 급식 시간 애들 되게 세렝게티 표범의 비니 맞아. 올려들어요. 특히나 뭐 이제 잔반 없는 수요일에 탄두리 치킨 먹었다면 그만하거나 밟히는 거 그러면 이제 그때 애들이 학성기를 들고 있어서 그치를 잘 못해요. 그렇지. 애들이 너무 소리가 크니까. 그래. 이 근데 제가 있지. 그때 두성으로 조금 몇 번 제압을. 뭐 그때 상황. 그때 좀 아, 조용히 해. 밥 먹으러 가자. 조용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너네만 있어. 우와. 진짜 무서운 발달. 아니 그 저기 춤추면서 막 소리 지른 적 있어? 한번 질러볼까요? 한번 질러봐요. 그럼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급식. 이러면 대단할 것 같은데. 집중시켜야 돼. 때 집중시켜야 되거든. 그거 진짜 대단할 것 같아. 질러봐. 음악을 한번 뚫어보자. 이하이 씨 어머니가 듣고 계실 거예요, 지금. 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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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이영지 씨가 이제 MZ 세대의 그 대표 아이콘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부담스럽진 않아요? 살짝 조금 진절머리가 나는 태세가 뭐냐면 MZ 세대라는 게 그 알파벳 계보를 이어가고 싶은 어른들의 욕심이 아닐까. 왜냐면 MZ 세대들은 본인들이 MZ 세대라는 걸 전혀 진짜 Z고 Y고 뭐 그냥 수학 용어인 줄 알지.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영향력을 실감한 적이 맞습니다. 그 MZ 세대를 대표해서 영향력을 실천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아팠을 때 쭉 많이 드시잖아요, 아프면. 네. 거기서 이제 김치 낙지죽이라고 그 낙지죽에 치즈를 올려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돌이에요. 맛있어. 그거를 맛있어. 제가 그 쩝쩝박사라는 타이틀을 SNS에 달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명분을 가지고 올렸어요. 아, 이렇게 먹으면 맛돌이다. 한번 다들 트라이 해 보셨는데. 근데 이제 온 지점에서 김치 낙지죽에 치즈 추가가 그날 막 엄청 인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MZ세대 대표 아이콘 맞는 그래, 거야. 맞지. 이영지 좋아. 근데 이제 뭐 점주분들이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이게 왜 이렇게 유행하냐 이랬는데 어머니 이거 영지 씨가 SNS 많이 소개하셔서 유행이 됐다. 이영자 씨가 이영자 씨가 참 고맙다. 소름이 많이 살았어. 정말 백할코만이네. 이영자 선배 의문의 1승. 야, 그 음식을 매개로. 네네, 그렇지. 영혼의 소울메이트라고. 그러네.